안녕.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한 번은 꼭 찍어봐야지 했던 건데 무채색 코디를 준비를 했어요. 근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7가지 코디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돌려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제가 무채색 이 블랙앤화이트에 꽂힌 겸 해가지고 네일도 바꿨어요.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룩은 이렇게 화이트 원피스로 코디를 해봤습니다. 얘는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블랙 스티치로 살짝 포인트도 되어 있고 주머니까지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. 얘가 떨어지는 실루엣이 좀 되게 살랑살랑 여리여리한 무드로 떨어지잖아요.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웨스턴 부츠 하나 같이 코디를 해주니까 또 바로 캐주얼한 느낌이 살더라고요. 저는 이 룩을 이번 여름에 전시회 갈 때 입으려고 준비를 해뒀는데 아직 사람들이 좀 많이 붐벼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. 원피스 안감도 되게 야무지게 잘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비침도 많이 없는 편이에요. 이번에 다 블랙 이너에다가 매치를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나죠? 같이 착용한 가방은 코치넬레 제품입니다. 이 카멜 컬러를 진짜 오랜만에 선택을 해봤는데 이건 약간 가을까지 제가 겨냥을 해서 골라본 가방이고요. 얘는 이렇게 잠금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되게 귀엽게 떨어지죠. 그리고 또 약간 클래식 빈티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착용했을 때 더 예쁘게 멜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가을에 착용하는 걸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탑 핸들도 같이 있고 요거는 그냥 뺐다 꼈다 할 수 있는데 저는 크로스백을 조금 더 자주 착용을 하기 때문에 긴 끈은 달아놓고 있어요. 크기도 막 미니백 수준은 아니어서 저같이 좀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 백이 당연히 좋습니다. 그래서 딱 이렇게 원피스에 웨스턴 부츠 이렇게 딱 클래식 가방까지 전시회랑 특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잖아요. 두 번째는 지금 입고 있는 이 린넨 블라우스로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재질이 보면은 그냥 일반 블라우스나 린넨 재질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나온 느낌이에요. 뭔가 삼베 같은 느낌? 진짜 딱 여름에 입었을 때 바캉스 딱 이런 느낌이 확 나는 그런 재질감이고 그래서 또 시원해 보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이 라티젠 네트백이랑도 같이 코디를 해봤거든요. 사실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긴 데님 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저는 좀 시원한 느낌 살리려고 반바지, 치마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. 특히 이 허리라인이 완전히 퍼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이거 블라우스로 입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민소매 블라우스 위에다가 가디건처럼, 그러니까 아우터처럼도 걸쳤는데 너무너무 무드가 예쁘더라고요. 전체적인 컬러감, 재질, 무드가 너무 예뻤던 코디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서울 근교 나들이 갈 때 입으면 너무 예쁠 코디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룩은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랑 좀 되게 비슷한데 컬러는 블랙 컬러고요. 이거는 블랙업에서 구매를 했어요. 얘가 재질감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라우스 같고 얘도 이렇게 이 바스트 부분이랑 허리라인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실루엣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입어보고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. 팔 부분은 조금 짧게 나와 있어서 팔뚝 노출이 약간 너무 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게 매치가 돼서 좋았고요. 제가 집에서 코디를 몇 번 해보니까는 짧은 하의랑도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사실 화이트 컬러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화이트 색상에 옷을 좀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. 그리고 대놓고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이 라티젠 니트랑도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이 니트는 제가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받아봤는데 받아봤을 때 이런 니트, 시원한 니트 질감이 살아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. 전체적인 뭐 컬러 밸런스도 너무 예뻤고 대신에 밑단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는 살짝 뱃살 같은 게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세미 크롭의 기장이기 때문에 약간 체지방을 살짝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것도 확실히 부츠랑 매치를 하니까 조금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캐주얼해서 데일리를 입기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 쪽 주변 있죠. 홍대, 망원, 합정 놀러 갈 때 입고 싶은 스타일이더라고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?
오늘 제가 하의는 거의 다 이 블랙업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저거 사야겠다 하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. 이건 특히 좋은 게 치마 바지예요. 그래서 안에 속에 바지가 있기 때문에 속바지 따로 챙겨 입을 필요도 없고 막 신경도 조금 덜 쓰이는 편이더라고요.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도 되게 편하고 그냥 가격 대비 제품이 되게 잘 나온 느낌이어서 저는 이번 여름 끝날 때까지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의 썸네일에서 입고 나왔던 이 블라우스 이것도 문의가 되게 많더라고요. 저도 이거 보자마자 저거 무조건 내 건데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. 이렇게 민소매 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전 이번에 조금 세련된 느낌처럼 보이려고 웨스턴 부츠랑 짧은 하이를 같이 매치를 했고 제가 작년에 구매를 해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 봉거지랑도 같이 매치를 했는데 은근 생각보다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. 이거 제품 이름은 언더 컨트롤 제품이네요. 오히려 전 단발머리였을 때 이 모자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겨울에 샀던 걸로 생각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질감이랑 색감 같은 게 딱 여름에 쓰기 좋은 스타일이라서 이거를 내가 왜 여태 안 쓰고 다녔지? 생각이 드네요. 아무튼 이 블라우스 코디는 제가 지난번에 한남동에 친구랑 놀러갈 때 같이 입었던 코디고 되게 만족했어요. 팔뚝살을 조금 더 빼면 예쁘게 입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뭔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이 라인이 깔끔해서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. 예뻐요. 그리고 휘뚜루마뚜루 입을만한 코디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기본 베이직 나시탑에다가 그냥 짧은 반바지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남방을 하나 같이 걸쳐주는 거예요. 이거 보면은 이렇게 좀 되게 얇은 재질이어가지고 여름에 하나 들고 다니면 에어컨 같은 거 너무 추울 때 있죠? 그때 입기도 괜찮고요. 이게 또 색감이랑 핏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. 기대한 것보다. 바지랑 입었을 때도 예쁜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여름철에 짧은 하의에다가 이거 하나 걸치니까는 되게 느낌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. 제가 되게 오랜만에 입어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회색이 약간 쿨톤이다 보니까는 제가 너무 귀엽다 극찬을 했던 이 가방도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봤더니 너무 예뻐요. 데일리로 진짜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이거 가방에 있는 이 귀여운 인형 보이시나요? 이거는 호쯔미 마켓의 미니 세이유 인형인데 너무 귀엽네요. 이 블라우스에 이 차콜 컬러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톤이 확실하지 않아요? 이거는 그냥 집 근처 동네 놀러 다닐 때 그냥 가볍게 외출할 때 정말 자주 입을 만한 코디네요. 그리고 또 블랙업. 셔츠, 반팔 셔츠입니다. 이거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코디인데 약간 교복 셔츠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을 살려서 입는 맛이 있죠.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의랑 신발을 어떻게 매치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되게 달라지는데 이번에 저처럼 웨스턴 부츠랑 코디를 해도 되게 뭔가 멋있는 느낌이 살짝 나요. 그리고 저는 저번에 스트랩 샌들이랑도 매치를 했는데 되게 귀염귀염 하더라고요. 뭐 늙은 제가 입어서 그런 건지 교복 느낌은 별로 안 났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오히려 입어보고 더 만족을 했던 제품이에요. 얘는 또 이렇게 라인도 되게 살아있고 재질이라든지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되게 탄탄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교복 같지는 않고요. 좀 뭐라 그럴까 약간 홍대 언니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드는 블라우스더라고요. 다 잠가서 입어도 되게 예뻤고 저 같은 경우는 위에 한 세네 개만 잠그고 다녔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, 느낌이. 개인적으로는 얘도 확실히 짧은 하의랑 매치를 했을 때 되게 예쁘다. 교복 같지만 교복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예쁜 옷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제가 또 어디 가서 교복을 입어보겠어요? 이런 스타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7가지 블랙 앤 화이트 코디를 보여드렸어요.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코디들이어가지고
아, 너무 예뻐서 같이 입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이렇게 무채색 계열에 확 꽂히니까는 다른 컬러는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요즘은 근데 또 이상하게 브라운 컬러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되게 신박하게 빨리 가을을 준비하는 느낌인데 뭐 이번 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빨리 가고 가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!